아니, 로키 씨하고 한강희 씨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쾌활하고 네. 건강하죠. 그 사람들 기분 좋게 네. 해주는 두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과죠. 같은 과예요. 네. 광희 너의 미래가 궁금해? 예. 예.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너의 미래야. 20년 뒤. 야, 아니, 정말 실감납니다. 20년 전에 홍록기 씨 모두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씨. 지금의 한강희 씨 사실 이상이었어요. 정말 말 많고 번잡하고 정말 비슷한 과의 두 분이 네. 한 분은 너무너무 영양 상태가 좋고 글쎄요. 한 분은 너무 안 좋다 이거죠. 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록 씨? 제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왜요? 아, 안 좋을 것 같다고요? 나이에 대한 게 무시 못해요. 벌써 한 20년 차이 나요. 몇 살이니, 니가? 25살이요. 19살 차이 납니다. 20년 차이 나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네. 근데 뭘 좀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늦었죠. 아, 이미 늦었다. 30대, 제가 챙겨 먹기 시작한 게 30대 후반부터였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예. 일단은 그 공연을,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만 몸 관리를 잘해야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성형수를 많이 해도 얼굴 빛깔이 틀린단 말이죠. 좋은 거 많이 먹고 어릴 때부터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지금 캐고 아마 잘할 거예요. 홍록기 씨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술을 안 한다는 거. 그렇죠. 뭐 담배를 또 많이 해가지고 아, 술만 안 한다는 거. 네, 술만 안 네. 한다는 거. 다행이고요. 광희 네. 광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실 내장 지방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 몇 시에요? 아침이요? 네. 아침 안 먹어요. 아침 식사 일찍이기 때문에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밤에 또 폭식을 하죠. 연습 끝나고. 폭식 뭐 합니까? 어떤 음식? 피자, 뭐 족발, 보쌈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먹어요. 술도 먹어요? 술 담배를 전혀 못해요. 아,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요즘 그 아이돌들 보면 몸도 많이 만들고 네.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몸도 안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미지가 말 많기를 그려보여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복근 안 만들어도 예. 이것만 잘 만들면 돼요. 자기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알겠어요. 어쨌든 이분들 가운데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분이 계시다는 거 네. 지금부터 위험인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라오세요. 자, 현재 영양 상태가 가장 불량하신 분이 위험인물 1위가 되는 위험한 랭킹. 자, 오늘은 개그계 패셔니스타 홍록기 씨 대 예능 대세로 떠오른 아이돌이죠. 광희 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90년대 개그그룹 틴틴5로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홍록기 씨. 틴틴5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머리 치워! 뭐예요? 아, 오리지널은 그 머리치워가 제 머리였어요. 아, 나름 머리치워인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리지널로. 오랜만에. 아, 머리치워. 오랜만에 볼까요? 머리치워, 머리. 오, 야. 알겠습니다. 진짜 춤 잘 춰요. 예. 아, 정말 죄송한데. 로봇캅 춤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주문이 많네요. 아, 예. 너무 네. 아니, 저기. 예. 저 지금, 심정이. 예. 막 그 춤을 추거나. 쉽지 않거든요. 와, 정말 4년간의 클럽 생활로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어야죠. 아니, 여기서 살짝만 감정을 넣어서 슬픈 로봇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홍록기 씨. 홍록기 죽지 않았잖아요. 마이너미즈 로봇캅 이것까지 좀 연기를 해줘야 하고. 아, 나이 많이 들어서 힘든. 아빠! 자, 그리고 최강 요즘 예능돌로 거듭나고 있는 요즘 저 정글돌입니다. 우리 제국의 아이들 광희 씨. 네. 사실 광희 씨 하면은 성형 수술이 관련 검색어 있는데 말이죠. 네네네. 제가 알기로 귀 빼놓고 다 찍지 않아요. 아, 사실은 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위험한 랭킹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양 상태가 가장 불량하신 분이 위험한 인물이 되는 위험한 랭킹. 자, 여름철 식중독에 걸렸던 경험이 있지만 올여름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부터 홍삼, 토마토, 진액까지 챙겨 먹고 있다는 홍록기 씨냐. 여름을 싫어하지만 정글에서도 아무 탈 없이 돌아왔다는 젊은 피. 20대 광희 씨냐. 위험한 랭킹 1위를 공개합니다. 늦었죠. 아, 이미 늦었다. 제가 챙겨 먹기 시작한 게 30대 후반부터였어요. 아, 그리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 몇 시에요? 아침이요? 네. 아침 안 먹어요.